오늘 낮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나주에는 시간당 4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져 도로가 침수됐습니다. 되풀이되는 농산물 가격 파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생산 약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인 이지테크의 노조 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 만에 노사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전남 본부가 전국 시도에 다 있는 시내 면세점이 호남권에만 없다며 시내 면세점 설치를 위한 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 가뭄 해소에 도움을 주는 단비가 내렸지만 국지성 집중호우 때문에 비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낮 5시 전후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장성 58.5를 최고로 나주 41.5, 광주 33.5, 영광 24mm가 쏟아졌습니다. 장성에서는 1시간 만에 30mm가량이 쏟아지면서 도로와 주택 12곳이 잠겼고 전신주 고압선이 도로에 떨어져 동화면 주변이 한때 정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주에서도 도로가 침수되고 하수도가 역류하는 등 전남 곳곳에서 30여 건의 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또 광주에서도 비가 집중돼 말바우 시장의 하수도가 역류했고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구장 일부 시설도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메르스 관리 대상자가 어제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전라남도의 관리 대상자는 42명이었지만 보성 확진자 1명과 이 환자가 접촉한 사람이 524명으로 늘면서 대상자가 564명까지 늘었습니다. 광주시도 어제까지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61명이었지만 오늘은 68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지역의 메르스 관리 대상자는 어제 618명에서 632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보성의 113번 환자의 동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리 대상자가 늘었다며 현재까지는 이들에게서 의심 증세가 나타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산지에서부터 출하를 조절하는 생산 약정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농정에 대한 뿌리 깊은 농민 불신을 극복하는 게 관건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격 폭락으로 수확 비용조차 건질 수 없게 되자 멀쩡한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엎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생산 약정제는 이처럼 널뛰게 하는 농산물 가격을 산지에서부터 출하를 조절해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자치단체와 농협은 약정 농가에 대해 과잉 생산이 예상되면 재배 면적을 미리 줄이고 공급량이 부족하면 출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 농협 계약 재배보다 농가 의무와 강제성을 높였습니다. 그 예전에는 사후 수급 조절이라는 측면이 좀 강했었는데요. 이제는 말 그대로 사전에 수급 조절을 함으로써 일정 가격을 형성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폭락했을 때 약정 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 방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약정 면적을 확보하는 겁니다. 특히 농정에 대한 농가 불신이 큰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생산비 플러스 일정 소득이 보장되는 예시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어떤 부분도 농가에게 신뢰성으로서 어떤 그 이런 참여를 유도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생산약정제는 올해 겨울 배추와 양파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가격 부침이 심한 무, 마늘, 고추까지 확대됩니다. 생산약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농가와 농협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선결 과제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경기도에서 처음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남하하는 것으로 알려져 나주 지역 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잎과 줄기, 열매를 고사시키는 세균성 병해로 전염력이 강하고 치료제가 없어 감염이 확인되면 반경 100m 이내의 나무는 뿌리째 뽑아 태워야 합니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배농가 발생 상황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대학생들의 축제인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방송 전파를 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광주 유대회 소식은 대학생들의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지구촌 곳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대학생 기자가 중계 카메라 앞에 서서 영어로 광주 유대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대회 주 경기장을 밝힐 성화가 제주도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곳곳을 누비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The torch will shine throughout the nation, delivering hope and passion
by 3,150 runners. 유대회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와 전남에 마련된 경기장과 시설은 세계 각지 선수단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생 기자들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한 영상을 통해서 유대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在广州新建的主场馆和其他各个比赛场地为我们选手进行实力的角逐提供了设施和其他方面的便利。 국내외 대학생 기자 6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학생 온라인 방송 유니브로는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유대회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리게 됩니다. 영어와 중국어, 한국어 등 세 가지 언어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해서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창구가 될 예정입니다. 청년 정신이라든가 또 광주 정신이 미디어를 타고 또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어떤 국제적 소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하는 유대회 온라인 방송은 대학생들의 눈높이에서 유대회 소식을 지구촌 곳곳에 전파하는 천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업체인 이지테크의 양우건 노조 분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한 달여 만에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어젯밤 광양 YMCA에서 이지테크 대표이사 등 사측과 양 씨의 유가족, 금속노조 광전남 지부장 등은 1시간 정도 만남을 갖고 협상 타결에 합의했습니다. 노사가 협상 내용은 비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고 양우건 씨의 장례식은 숨진 지 37일 만인 내일 광양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시민단체가 환영하면서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 없는 세상 광전남은 국가에너지위원회 고리 1호기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며 2015년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는 영광 한빛 1호기와 순차적으로 수명 만료를 맞는 다른 한빛 원전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 없는 안전한 폐쇄를 지금부터 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순천시에 조성된 드라마 촬영장은 이 60년대부터 80년대 변두리 도시 모습을 재현한 곳입니다. 그냥 보는데 만족했던 시설이 추억 속 시간여행의 체험장으로 바뀌면서 관광객이 늘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TV 브라운관 모습을 한 정문을 지나면 70, 80년대 건물들이 특색 있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옛 교실 체험관에서는 중년의 관광객들이 추억이 아련한 교복을 입고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 옛날에 입었던 그 교복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른들한테 또 새로운 추억이 되고 또 이제 우리 학생들 또 그 어른들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서 너무 좋은 그런 추억거리가 된 것 같습니다. 추억의 음악실에서는 신나는 음악에 맞춰 댄스 파티가 펼쳐집니다. 한국의 70, 80년대 문화를 체험한 외국인은 독특한 볼거리에 신기해합니다. Oh, it's very, very nice. It's very beautiful and a lot of very interesting places to see. Yeah. 지난 2006년 4만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된 드라마 촬영장은 옛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단지 보는 관광지에 머물렀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고 순천시는 올해 장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지난달 기준 드라마 촬영장을 찾은 관광객은 19만 7천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해 극장 건물도 영화 상영이나 문화 공연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 관람에서 이제 체험을 대폭 증가를 시켰습니다. 내년부터는 그 순양 극장을 활용해서 영화하고 공연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상관 등 지금까지 3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를 찍은 순천 드라마 촬영장. 이제는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장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전국에 19개 시내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북 등 호남 지역에만 시내 면세점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 본부는 시내 면세점 부재 지역의 신규 개설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규제 개선 건의안을 민관합동 규제 개선 추진단에 제출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내 면세점 설치를 위해서는 전년도 대비 관광객이 30만 명 이상 증가하거나 400억 원대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 중소기업이 있어야 하는데 광주남 지역은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 신규 입점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전남 여수시 화정면 사도 인근 해역에서 82톤 범선이 좌초돼 침몰했지만 다행히 타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구조됐습니다. 해경은 침몰 신고 접수 뒤 주변 민간 어선과 함께 원어민 강사 동호 회원 등 범선이 타고 있던 42명을 전원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범선이 암초 위를 올라타 좌초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발 괭생이 모자반이 신안군 가거도 해상에 유입돼 정기 여객선 운항이 2시간 3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여객선은 오늘 오후 1시 승객 100여 명을 태우고 가거도에서 목포로 출항할 예정이었지만 추진용 스크류에 모자반이 걸려 주민들이 항구 주변 모자반을 제거한 뒤 3시 30분쯤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강습을 받던 실습생 한 명이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저녁 9시 30분쯤 스카이다이빙 동호회원 38살 정모 씨가 고흥군 두원면 상공 3.3km 지점에서 뛰어내린 뒤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정 씨는 신고 3시간 전인 오후 6시 40분쯤 동료 8명과 10인승 경비행기에 탑승한 뒤 7시를 전후해 뛰어내렸지만 이후 목표 지점인 고흥우주항공센터 활주로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상 악화로 정 씨가 낙하 지점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고흥만 방조제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시대 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부당함을 알리는 호소문을 냈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우리들의 피와 땀과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호소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를 이용해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전범기업들은 산업혁명을 일궈낸 기업이라는 칭찬이 아니라 반인륜적 기업으로 세계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 호소문을 유네스코 21개 회원국에 보낼 계획입니다. 오는 26일 완도 명사십리와 30일 진도 가계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남의 57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전남의 해수욕장은 모두 67곳인데 올해부터 안전관리 등을 맡은 시군의 판단에 따라 개장합니다.